안녕하세요. 6월 28일 금요일 시사브리핑의 손식입니다. 지난 수요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두 개의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. 첫 번째는 게리맨더링 케이스이고 두 번째는 미국 인구조사의 시민권 질문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닐 고서비치와 브렛 캐버나 판사를 연방대법원에 임명하면서 현 대법원은 5대4로 보수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입니다. 첫 번째 게리맨더링 판결은 미국 정가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게리맨더링은 선거구 조정을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. 이번 케이스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공화당 주도로 공화당 승리를 보장할 수 있게끔 새롭게 만들어진 연방 하원 지역 구성에 민주당이 반발해 소송을 걸었으며 연방법원에서는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. 그러나 대법원이 이 문제는 주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개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주 차원에서의 정당 간 대립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많은 주에서 현재는 다수당이 선거구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인구조사의 시민권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일단은 인구조사를 주관하는 상무부가 왜 그 질문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함으로써 일단은 시민권 질문을 포함하는 것을 막았습니다. 그렇지만 향후 트럼프 정부에서 또 다른 근거를 만들어낸다면 결정이 밝힐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이번 결정에서는 대법원장인 존 로버트 판사가 스윙봇의 역할을 했습니다. 두 결정 모두 5대4로 결정이 됐고 존 로버트 대법원장이 한 번은 보수 쪽과 한 번은 진보 쪽에 참여함으로써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. 반이민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, 보수화된 대법원 상황은 이민자들에게는 큰 어려움을 가져올 것입니다. 이민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이상 시사브리핑의 손식이었습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